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자, 원신 4.0이 새로운 캐릭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름은 한국 서비스랑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번역 이름이니까 양해 바랍니다. 그럼 같이 보도록 하지요. 자, 4.0 기준으로 리네입니다. 언제 구현될까요? 자, 여성 캐릭터인데요. 정말 귀엽게 생겼군요. 자, 많이 사랑 받을 듯 합니다. 자, 현재 희귀도는 알 수 없고요. 원소 속성이 불꽃입니다. 활활 타오르겠군요. 자, 무기종은 아직 알 수 없고요. 자, 그리고 다른 캐릭터는 리넷, 브레미네 등이 있습니다. 자, 공식 트위터에서 새로운 캐릭터 리네가 발표되었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버전 3.8 직전에 발표된 캐릭터는 다음에 아마 버전 4.0 8월 16일부터 구현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박수! 자, 그럼 리니 성능 예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까요? 화염 원소 공격자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 불 화문으로 써있죠. 활활활. 자, 그리고 리네는 공식 이미지에서 불꽃 원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밑줄 쫙. 자, 화염 원소는 잠시 강력한 공격자가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리네는 순수한 고화력 공격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네요. 멋지군요. 자, 5성 캐릭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별 표시. 자, 공식 트위터 발표 순으로 리네는 별 5성 캐릭터가 될 것으로 예상. 자, 버전 3.0에서의 캐릭터의 경향으로부터 최초로 트윗된 리네는 5성 캐릭터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나중에 발표된 리넷 프레미네는 4성 캐릭터로 될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어서 리니 성우 프로필은 성우 시모노 히로시입니다. 일본뿐이군요. 자, 역시 일본 성우가 강세죠. 자, 이런 게임은 리네의 성우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분은 시모노 히로시시고요. 지금까지 출연한 작품은 무려 기묘리 칼날, 진격인 등 일본 유명 애니에 서 활약하신 분입니다. 멋지군요. 자, 실물 봅시다. 자, 반짝반짝합니다. 여러분, 반짝반짝. 마술 쓰는 듯한 컨셉인데요. 오, 멋진데. 자, 카드도 들고 있고요. 자, 눈가에 눈물 문신도 있고요. 자, 은색이 머릿결, 그리고 스타킹이 왠지 귀엽군요. 하하하. 자, 폰테인 정원이 유명한 마술사. 역시 제 말대로 마술사 테마죠. 그 하나의 행동은 항상 놀라움을 가져오고, 자,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자, 그녀에 대해서. 자, 그리고 PV도 있고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있지요.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 캐릭터. 짜잔, 리넷이라고. 이름이 리넷이에요. 참 귀엽죠? 또 여기도 볼에 얘네들은 다 문신이 있네, 얼굴에. 어쨌든 귀여우면 됩니다. 원신은 귀엽고 예쁘면 다 통합니다. 귀 모양도 있고요. 여기 귀가 없네요. 여기에만 있죠. 자, 봅시다. 리넷은 언제 구현될까요? 희귀도 알 수 없음. 원소 속성, 바람, 무기도 알 수 없다. 자, 리넷의 성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까요? 원소 공격자로 될 것 같고요. 여기 바람이 써있죠. 한자로. 자, 리넷은 공식 이미지를 통해서 바람 원소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바람 원소는 우수한 서포터 역할로 풍부합니다. 자, 리넷은 메인 공격자 또는 서브 공격 자리를 차지할 걸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4성 캐릭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공식 트위터에서 발표 순으로 리넷은 5성, 4성으로 예상하고요. 버전 3.0에서의 캐릭터의 경영에서 최초로 자, 나중에 4성 캐릭터로 실제로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성우 신우하라 유키 일본 분인데요. 역시 자, 일본 성우가 대세군요. 귀여우니까. 자, 섀도우 하우스 방가우 뭐 다른 애니에서 활약한 분 같습니다. 자, 이게 실물인데요. 우와, 그냥 귀여우면 됩니다. 귀여우면 사람들이 플레이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무척 귀엽군요. 꼬리가 있어요. 우와, 고양이 컨셉이군요. 자, 알아봤고요. 간략하게. 자, 다음. 자, 프레미네입니다. 프레미네인데요. 이것도 여성인데요. 귀엽군요. 자, 프레미네는 언제 구현될까요? 희귀도 할 수 없다. 얼음 속성. 이거 하나 건졌군요. 자, 얼음 모양이 쫙 있죠. 양손검 밝혀졌고요. 무기 멋지군요. 자, 이것도 8월 16일쯤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빙, 얼음 한자로 써있죠. 자, 공식 이미지에서 얼음 원소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얼음 원소는 얼음 원소를 사용한 공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양손 검이 쫙 있습니다. 엄청 무거워 보이는 검인데 살포시 들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것은 양손검. 자, 중요한 건 프레미네는 HP를 화력으로 변환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4성 캐릭터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성우 봅시다. 성우는요, 토끼 하야 이치시가 도쿄 리벤저스 아이돌 마스터 유명한 만 애니에서 등장했고요. 이게 기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4.0 신규 캐릭터 기대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